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휴일 개인 시간까지 포기하며 1년 동안 100차례 넘는 수술을 해온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주인공 같은 현실판 낭만 닥터 이야기를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26살 서준혁 씨는 지난 2월 급성 복막염 증상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밤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지인의 추천으로 서 씨는 거제의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이 병원의 외과 원장은 창원의 집에서 곧바로 병원을 찾아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온 외과 원장 덕분에 서 씨는 응급 상황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많이 무서웠고 당직도 아니었는데 이제 바로 오셔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외딴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박준형 외과 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이 같은 응급수술을 100차례 넘게 했습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매주 두 번 이상 개인 시간을 내며 주로 응급 환자들을 수술했습니다. 치명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있는 한 가능한 많은 환자들을 지역 내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원장은 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한 치료를 위해 영상의학 등 다른 분야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를 돕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는 적어도 이제 뭐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이죠, 일종의. 힘든 일과 어려운 조건을 외면하는 의료계의 현실 속에 환자를 우선하는 한 외과 의사의 헌신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